건강365 포인트 쏙쏙.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.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이야기,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김진광 교수와 함께합니다.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. 뇌졸중, 사실 뇌혈관을 막히는 뇌경색하고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. 우리나라에서는 뇌경색과 뇌출혈 어느 게 더 많습니까? 전체적으로 한 4대 1로 보시면 되고요. 뇌경색이 한 4쪽에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고혈압은 지금도 많긴 하지만 요즘은 그래도 혈압이 있으면 약을 먹는다라는 개념들이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시고 실제로 건강관리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사실 한 3, 40년 전만 해도 혈압이 많이 높으셔도 높은 것 자체를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혈압이 높으면서 피가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비율이 꽤 높았었는데 요즘은 특히 이제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동맥경화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4대 1 정도로 뇌경색 확률도 뭐 비율이 많습니다. 비율이. 네. 뇌경색, 뭐 뇌출혈 또 개별적으로 또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설명이 다 다르겠지만 뇌졸중 관점에서 재발률도 높은지 또 사망률도 높은지 궁금하고요.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뇌졸중은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? 이제 한번 뇌졸중이 있으셨던 분들은 암만 해도 안 오셨던 분들보다는 재발률이 높습니다. 예. 한번 이제 1년 정도 이게 뇌졸중이 온 다음에 1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을 때 뇌졸중이 재발할 확률을 조사한 게 결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1년에 한 8% 정도 재발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첫 해 괜찮으셨으면 둘째 해는 당연히 조금 더 떨어지긴 합니다. 8%가 아니라 한 5%에서 6% 정도고 더 쭉 괜찮으시면 관리를 잘하시면 또 더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그런 질환이 없으셨던 분보다는 재발률이 있다는 건 평생 생각은 하시고 주의를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. 가장 그 사망률의 관점에서. 사망률은 전체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에서 이제 3대 사망 원인을 따지면 이제 암이랑 심장 질환이랑 그다음에 뇌졸중이거든요.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굉장히 높은 건 맞는데 이게 또 조금 다른 측면이 있냐면 뇌졸중이 요새 치료가 잘 많이 발달을 해서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뇌졸중으로 바로 돌아가시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. 제가 조사를 해보면 그 뇌졸중으로 입원하신 분들의 사망률 따져보면 1년에 한 5%가 채 안 되거든요. 대부분 생존을 하시는데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. 그분들이 결국 나중에 가면은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시는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.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본인이 자기 몸에 대한 그 활동, 독립적인 생활을 못 하시게 만약에 침대에 누워 계시거나 하시게 된다면 폐렴도 많이 오게 되고 욕창 같은 문제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어떤 자기 신체적 조건이 급격히 떨어집니다. 그러면서 이 합병증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실 확률이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인 뇌졸중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넓은 의미에서 뇌졸중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시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그 아직 많이 치료랑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. 이제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셔서 고혈압이 또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. 하지만 혈압이 들쑥날쑥한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혈압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 확실히 이게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지 궁금한데요.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고혈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제일 중요한 위험 인자 중 하나고요. 이제 뇌졸중의 위험 인자라고 따질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보통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결국은 나이고요. 이제 고령인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성별도 있고 남성이 조금 많이 생기고 이런 건 있는데 사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의학적으로나 환자분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고혈압이거든요. 고혈압은 높으신 분들이 약을 먹고 식이 조절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분명히 낮출 수가 있는데 그 비중이 가장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 조절할 수 있는 인자 중에서는. 근데 이제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들 이제 고혈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고 필요하면 약도 드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걸 알고 하시는데 전체 고혈압 환자들에 대한 조사를 항상 해보면 이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.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여러 다른 선진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마찬가지인데 전체 고혈압 환자가 요새는 한 80%는 본인이 고혈압인 걸 아세요. 아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 정도로 조절을 해야지 맞다라고 하는
뭐 이건 숫자를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데 뭐 120에 80, 뭐 130에 80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. 그 범위 내로 조절되는 고혈압의 전체 비율은 아직도 50% 전후입니다. 아.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혈압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고 계세요. 그 가장 큰 원인은 자주 안 재시는 측면도 있고요. 그냥 몇 달에 한 번 병원 갔을 때 한 번 혈압 재고 그것만 따라다니시면 사실 평소 혈압이 계속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인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능한 한 제일 좋은 건 매일 재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아. 본인이 스스로 자기 혈압을 체크를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편차가 크신 분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. 그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혈관이 동맥경화증이 많이 심해서 혈관의 신축성이 떨어지면 이게 오르내리는 게 좀 심하시거든요. 그런 걸 반영하기도 하고 또 가장 큰 원인은 아까 50% 정도 조절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제일 큰 원인은 잘 안 드세요, 약을. 먹으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. 매일 꼬박꼬박 매일 약을 드시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보통 한 80% 이상, 그러니까 열흘 중 8일 이상을 먹으면 그래도 꽤 드시는 편이라고 보통 여기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 고혈압 환자분들을 진짜 엄격하게 따져보면 열흘에 한 8일 드시는 분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꽤 많이들 빼먹으시거든요. 그래서 꼬박꼬박 드시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. 약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가능한 가급적 혈압을 계속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본인도 보시고 병원 가실 때 보여주십시오.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만약에 약 조절이 필요하면 또 조절을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노인들 중에 깃볼에 유난히 주름이 많으면 뇌졸중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이거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? 그럼 보고가 있는데요. 그 저도 조금 찾아봤습니다. 그런데 한 국내 연구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뇌졸중이 있었던 분들을 찾아보니까 한 60% 정도 깃볼에 그런 게 보이더라. 그리고 뇌졸중이 없던 일반인을 찾아보니까 한 40%에서 보이더라라고 해서 비율이 좀 높으니까 이게 높지 않나라고 하는 이제 보고들이 있고 외국 논문들도 있는데 있다는 논문 반 없다는 논문 반입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는 일종의 좀 현상에 가까워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정밀도가 높지 않습니다. 뭐 60%, 40%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귓볼에 있다고 해서 꼭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. 그게 이제 작용 기전이라든지 어떤 영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 아직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귓볼이 있다고 병원 가가지고 뇌졸중 위험도에 대한 뭐 측정이라든지 검사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압이나 당뇨, 그다음에 운동이라든지 그런 식이요법 같은 이미 알려져 있는 위험인자부터 가능한 조절을 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분들 가족이나 주변에서 급한 마음에 청심환이나 또 손을 따는 경우들이 있던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. 의심이 되고 급성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무조건 119입니다. 아. 네, 그 청심환이나 손 따시는 건 사실 도움이 안 되고요. 그다음에 오히려 입에다가 무슨 청심환이든 물이든 이런 걸 이제 갑자기 쓰러지신 분한테 두면 잘못하면 기도에 흡입돼가지고 이 숨이 막히시고 폐렴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. 그래서 무조건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의식이 안 좋아지시거나 뇌졸중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시라면 119고 특히나 이제 본인이 아셔가지고 전화를 하시면서도 119가 먼저가 아니라 이제 가족분한테 전화하실 경우들이 있으세요. 이제 뭐 아드님이나 누구면 그럼 이제 전화가 일단 되면은 그분 당연히 오실 텐데 그러면 그걸 기다리시다가 119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첫 번째는 119를 먼저 거셔야 되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가족분들한테 연락하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. 네. 일단 119에 신고하는 게 가장 우선돼야 하는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. 청심환을 먹이거나 손을 따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할 일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